자, 오후 수업을 또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후 수업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7조 도시개발법 하겠는데요. 77조 넘어가서 78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바로 이 여섯 문제 나오는데 여섯 문제에 나오면 최소한 반타작 세 문제 이상 맞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죠. 좀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를 선택해서 풀 테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자, 1번. 이 도시개발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경우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꼭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섯 가지를 오른쪽 해설 보면 키포인트 잡아서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하나, 그다음에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놨는데 그 중앙장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장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지정을 30만 점대 이상의 건을 가지고 국가 객과 밀접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정을 제안할 때 국장한테 해가지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그때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공기관 하면 토수농 간철매가 떠올라야 돼요. 밑에 다 써놨습니다만은 해설해 보면 공공기관에는 지방공사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 지방공사는 안 들어간다. 공공기관에는 지방공사 안 들어간다. 오른쪽 페이지 그 박스 밑에 해설이 있죠. 공공기관에는 무엇 안 들어간다고요? 지방공사는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 토수농 간철매가 떠올라야 되고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두 가지 이거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사업을 한다. 둘 이상에 걸쳐 지정을 할 때 관계 시도 대도시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 국장이 정할 수 있는데요. 1번 문제 보죠.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가, 2번 장관 요청 포인트 잡아서 3번 바로 지방공사장이 지정을 요청한다. 이 지방공사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 못하죠. 장관이 아니니까 장관만 요청할 수 있어요. 장관.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한국토지지동사 사장, 이것은 바로 공공기관이죠. 이네들은 지정 제한합니다. 30만 정도 이상으로 맞습니다. 천재비 이렇게. 이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내용을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이것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 원칙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발굴 지정에 나가는데 외적으로 먼저 도시발굴 지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주로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에서 도시를 건설하게 될 때 투기바람이 우려된다. 그럴 때는 투기바람을 미연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가하는 도시발굴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그 면적이 330만 정도 미만이면 2년, 330만 정도 이상이면 5년에 개발을 수립 고시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개발할 때, 생산 녹지에서 개발할 때, 도시역 이후적인 비도시역을 대상으로 개발할 때, 주상공 면적이 전체 도시발굴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돼서 개발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 주상공 지역 면적이 전체 도시발굴 면적 대비 30% 이하, 이게 중요해.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할 때,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은 피해야 된다 그랬죠.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발구역 공모에서 나갈 때 이런 경우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 이제 2번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됐는데 1번 자연녹지, 2번 주거적 면적이 50 이하 틀렸죠. 얼마 이하 된다고요? 30 이하.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과 4번 있지 않습니까? 3번과 4번은 도시역 여허적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도시역 여허적을 내포하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른쪽 넘어서 4번 보겠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다 줄까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를 약자로 박수 세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박수 세선. 그래 박스 안에 보면은 박스 안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한 후에 바로 갤바계획에 따 포함해도 되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구역을 지정해야 밖의적이 드러나니까 밖에 도로면 도로 같은 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에 따라 추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밖. 그 다음에 이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박일 때 수용할 수 있는 땅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땅만 수용할 수 있지 밖에 있는 땅은 수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는 여기까지다라는 것도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세세한 목록을 포함해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 이거 박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박수. 그 다음에 자 이 구역을 확정해야만이 이 안에 편입된 세입자 누구누군가 뭐 A다 B다 다 조사해가지고 이 자들의 주관적 대책도 개발했다 포함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 구역이 확정돼야 그 구역에 편입된 세입자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세입자 조사에서 주관적 대책도 여기다 포함하면 된다. 세 이 말 중요하고 세입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구역을 지정하니 이 구역에 편입된 원주민들 뭐 갑동이가 있다 을동이가 있다 그러면 이네들 사업자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거민들은요 밖에 장소에 따라 새로 주택을 짓는다든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해서 그네들을 이전 조치해 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뿌시고 옮겨주고 뿌시고 옮겨주고 뿌시고 이걸 순환 개발합니다.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순환 개발과 관련된 사항도 구역이 확정돼야 누구누구를 옮겨줄 것인가 이 숫자 나오니까 이것도 순환 개발과 관련된 것도 개발했다 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이 된다는 거 4번. 그래서 약자로 박수세순 이걸 머리에다 넣어버리면 돼요. 박수세순. 그래서 자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에 포함시키는 사항 그거 딱 줄 것이고 박수세순을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답은 보여버리잖아요. 몇 번이에요? 3번. 1초도 안 걸려 이거. 문제 나왔다 그래도. 그래 1번 3번이 답이죠. 박.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넘어가서 보면 문제 6번이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그것도 줄까 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요청자가 있고 지정제한자가 있는데 지정제한자는 도시개발법상 지정제한자. 지정제한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라고 했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이 지정제한을 다 하느냐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3명 최 국가 지방자산체 조합은 제외된다 그랬어요. 이걸 바로 물어봤습니다. 도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인데 아닌 자 그러면 국지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1번 옆에다가 국지조 딱 써면 돼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도시발굴 지역에서 추진하면 되니까 지정 제한할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도사 대도시장 지정권자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은 지정 요청자 그네들 지정하고 지정 요청하면 되지 지정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빠지고 도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만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을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인가 받고 등기해서 조합을 성립시키죠. 도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은 성립되어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발구역 제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었다. 그리고 사업 끝났다. 사업 끝나면 다 해산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참고를 하면서 풀어보시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87페이지 1번 1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꼭 함께 나올 건데 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도우자 수 중요하죠.
그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출제가 유리시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인데 틀린 거. 자, 이 도시개발자본 꼭 한 문제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계획 요청됐다. 이걸 지냈던 지정권자가 있다. 이 안인 토지 소유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이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 뭐 하려고 시행 방식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가 되어서 만든다 그랬죠. 그때 이거 자세했잖아요. 알죠? 자세했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 조합을 설립할 때는 먼저 설립인가 신청하고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받고 30년 등기하면 법인기에 부여돼서 조합이 성립되는데 이 조합은 법인이다 뭐 했잖아요. 이때 설립인가 신청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몇 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첨부해서 내는가? 7명. 생각나요? 7명. 최소한 몇 명? 7명. 그래 7명 이상이 바로 정관 만들어서 첨부해가지고 인가 신청한데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갈까요? 지정권자. 그 다음에 인가 신청할 때 동의 확보한 동의가 있다. 이 동의 요건 중요하다.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인가 신청하면 지정권자께서 설립인가 되어주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와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시권이.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총수의 얼마의 동의서 받아야 되냐? 2분의 4. 동의 받아서 내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틀린 걸 얘기했는데 1번 봅시다. 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에 해당 토지서야 와 중요하고 총수 2분의 4 동의 받아라. 맞죠? 이때 이 동의 요건과 관해서 이 동의자 수 계산할 때 토지 면적 이 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다. 사유지가 있다. 그때 국공유지 면적 포함합니까? 제합니까? 포함하죠.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토요법은 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공유로 되어 있다. 공유. 여기 A가 단독 소유 1명 토지 소유자 계산할 때 B가 단독 소유 1명. 근데 여기 C 4명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때는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 3명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토지 소유로 계산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땅은 공유로 되어 있는데 여름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집합금으로 세미 관여한 법률에 따른 구분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구분 소유자가 있다. 구분 소유자가 9명 있다 가정합시다. 얘네들 9명이라면 땅에 대한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 계산할 때 비록 한 필지가 여러 명으로 공유로 되어 있다 해도 구분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명한 명으로 인정해 다 9명이다 토지 소유자 알죠? 자, 그다음에 이 동의받는 순서 일단 국공유는 빼놓고 제하고 국공유를 제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 것 동의 받아서 이 요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되 이 요건에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요건 충족해서 가면 된다. 동의받는 순서는 사유지가 먼저고 나머지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가서 받는다. 이거 알면 되겠고 동의서를 내줬던 친구가 저 D를 합시다. 찬성했어요. 이때 동의했던 D란 토지소유자는 바로 설립인가 신청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철회했다면 그냥 동의자 수에 제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E란 사람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서를 줬어요. 아직 인가시 안 들어갔네요. 근데 E가 이 친구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이 친구가 소유권 승계 취득했다면 이 소유권을 넘겨받던 이 친구는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법적으로 동의했던 친구한테 소유권 넘겨받았다 그 친구도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데 이 소유권을 승계 취득했던 이라는 친구 인가 신청 전에 언제든지 동의 철회할 수 있다. 그 자도 동의자 수에서 제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전제해서 풀어보면 1번 맞고 2번도 맞고
3번 봅시다. 서모면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일한 토지 소자는 인가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없다. 틀렸죠? 인가 내주기 전에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있다 그랬죠. 3번 포함받고 5번 국공이 일단 빼놓고 사유지 받아보고 미달되면 국공이지 관리한테 동의받는다. 동의받는 순서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께서 시행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고 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를 쫙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중에 특히 수치 중요한 거 있죠.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준 것이 원칙인데 그 시행자 지정을 받았던 그 토지 소자 그들이 만든 조합이 이 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년 이내에 실시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신청하자면 지정권은 그 자를 변경해도 되는가? 몇 년? 1년. 그게 중요해. 6개월 하면 틀리고 1년. 그리고 그 시행자가 누가 됐든 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서 지정권자 그래 그렇게 사요 사업 들어가세요라고 실시계획 고시 내줬다면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지면요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자면 병료도 할 말 없냐? 2년. 이 수치가 키포인트에 1년 2년 그 수치를 머리에 넣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래 그 수치를 그리고 시행자 지정취소 실시인가 지정취소 실시인가 지소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때는 아웃이 아웃. 그래서 변경할 수 있고 시행자 부도 파산 나서 무너졌다 그때도 변경해도 할 말 없죠. 3번에 아닌 거 이렇게 됐는데 몇 번이 틀린가요? 3번이죠.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요? 1년. 1년. 그때 3번을 봅시다.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시행자였다 죽어봐. 그때 시행자는 속뜻이 조합 또는 토지소자단 말이에요. 그걸 출제는 그냥 생략해버렸잖아요. 알겠지 하고. 시행자가 그때 누구라고? 조합 또는 토지소자. 그네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도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간 인가를 시행하면 아웃시키도 할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두시고 넘어가셔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 또 나올 가능성이 희망하고 넘어가겠어. 쭉 넘어가면 93페이지 93페이지 1번 도시발조합은 꼭 함께 나옵니다. 자, 도시발조합은 좀 철저하게 잘 파야 돼요. 도시발조합이 다 틀린 거 1번 7명 꼭 암기 지정권자 인가 맞고 그 다음에 2번 여기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았던 내용을 변경하려 합니다. 그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받을 때도 이거 동의 똑같이 받아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인가 받았던 내용 중 두 가지 거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하고 조합원에게 알리는 공고방법 변경에 주된 사무소 변경하고 공고방법을 변경했다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바로 변경인가 받지 않고 변경 신고하면 돼. 변경 신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2번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거기다 줄 것이고 경미한 사항은 변경임.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변경 신고하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 틀린 것이에요. 그리고 3번 조합임원은 겸직이 금지되죠. 그래서 겸할 수 없다. A라는 조합장이 이사 감사 직원 겸할 수 없죠. 이사도 마찬가지죠. 조합장 이사 직원 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너무 쉽고 4번 이 도시발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증 사단법은 규정 준용.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조합인 시행자가 거기다 줄 거예요. 조합인 시행자가 거기다 주시고 같은 말로 써놔 밑에다 입꼬리에서 그래 행정청의 안시행자가 그 말로 같아. 그래서 행정청의 안시행자면 바로 조합
뭐 토지소자 같은 시행자입니다. 이 자리에 행한 처분도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어서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만은 있는데 어떠하느냐, 지정권자에게, 이 자리를 시행으로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십시오. 넘어가시고 4번으로 건너갑니다. 4번이면 도시개발법상, 자, 도시개발총회 의결사항 중 대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하지 대원회에서는 손 못 댄다, 그 말입니다.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되는 사항이 5가지 있어요. 이것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하라, 총회의 권한 대행 대원회에서는 할 수 없다. 왜냐, 조합은 전체 성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이해법으로서 정리를 잘해 두셔야 돼요. 정관 변경 문제. 정관은 조합은 권리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변경할 때는 조합 총회에서 꼭 변경해야 됩니다. 대원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 내용을 정하는 개발계획 수립 변경. 그리고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청경의 환지계획 작성. 조합을 이끌어갈 책임자들인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문제 임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합을 합병과 해산.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의결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보니까 1번, 2번 이런 것은 다 대원에서 권한대행에서 할 수 있어요. 4번도 5번도 그렇습니다만은 3번 있지 않습니까? 임원을 선임하는 문제는 오직 총회에서만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데, 한 장 봐보세요. 그 넘어가서 보면 이 5가지만은 오직 총회에서만 해라, 대원에서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총회 의결사항이 이렇습니다. 1번부터 뭐 11번까지 쭉 써놨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총회에서 의결을 하죠. 근데 총회의 권한 대응인 대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박스 안에 1번 정관 변경, 2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 그리고 6번 환지계획 작성, 그 다음에 9번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는데 임원을 선임, 10번 조합 합병 또는 해산한 사항,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만 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의결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원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시고 97페이지 실시계획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조합 중요한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의미해 봅시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등기 없이는 조합을 성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등기해야만이 조합은 성립된다.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강제로 당연 조합이 된다. 조합 설립 시 동의한 자만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원이라면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바로 평등한 의결권 행사하죠.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무로서는 조합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금 내려 했는데 안 내면 연체로 나간다. 연체로 내려 했는데 안 내면은 바로 강제징수가 하나인데, 강제징수는 조합 측에서 직접 할 수 없게 관할 특별자치도에서 시장에서 구청에 위탁하고 위탁징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죠. 징수한 금액이 있다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위탁수수로 조합 측에서 시장에서 구청에 넘겨줘야 되냐? 4%.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의 최고 의결으로서 조합은 총회를 반드시 돼야 되지만, 총회의 권한 대행인 대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원회를 둘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 안 들었다. 2. 전혀 모르겠다. 그때 50명? 몇 명이요? 50명. 정비법은 100명이면 대원회를 둬야 된다. 도시개발법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가 50명이면 바로 총회의 권한대행 대원을 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조합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나오는데, 아마 지난주에 팠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때 완전히 파고 가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고 갔는데 완전히 판이라고 혼났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넣을 거 싹 파보러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안 팠나요?
괜히 혼자 파고 갔는가 봐요. 그 정도 파면 오늘 풀 때 쉽게 따라오기 쳐서 완전 파고 갔는데 지난주에. 자, 아무튼 조합에 대해서는 꼭 한번 나오면 잘 받으세요. 그래,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나 계약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가 감사함 이런 것은.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만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총회로 선임한다. 그러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인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은 될 수 없다. 결격사유는 약자로 미금한파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하한정치산자, 파산자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이 끝나는 면제도 2년 지나지 않는 자, 집행의 기간 중에 이런 것들 딱딱 떠올라야 돼요. 다 했잖아요. 괜히 혼자 했는가 봐요. 여러분. 자, 아무튼 넘어가겠어요. 또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혼자, 나 혼자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되는데. 기본서 가지고 잘 정리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 체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97페이지. 실시계획도 함적감이니까 실시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잘 정리할 필요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실시계획 누가 작성하냐? 시행자가. 시행자가 작성할 때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냐? 개발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계획은 꼭 포함해야 되냐? 지구단위.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될 때에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혀서 첨부해서 가지고 갑니다.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냐?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실시계 인가권자거든? 알겠죠? 인가받았다. 근데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인가 안 받아요. 그냥 작성 고시하고 끝내죠. 이때 자기가 시행자로서 작성해서 청한다. 인가신청 들어와서 인가를 내주고자 하는데 그때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면 관할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고 시도사인 지정권자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구청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받았다 해도 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을 받게 되는데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는 변경 인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건 있어요. 이제 경미한 사항 변경이 뭐냐면은 박스와 같은 밑에 해설에 그 사업을 도시발사업 면적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발구역 면적 있는데 그 면적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좀 줄이려고 그래. 원래 면적이 이만했는데 이걸 이 정도로 줄이려고 한다. 좀 줄이려고 한다. 이거 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하려고 한다. 이걸 약 10%라고 그래. 몇 퍼센트라고요? 10%. 100분의 10. 면적을 감소한다. 감소하는 것은 경미한 상의 변경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면적을 감소시키냐 하라 인가받더니 이 정도로 하겠다 했는데 더 켜보려고 한다. 이건 중대한 변경이니까 함부로 이거 변경 못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 면적의 사업시행 면적의 10% 범위에서는 감소시키는 줄이는 것은 경미한 상태니까 그냥 변경인가 안 받아도 되지만 만약 그걸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이 실시계획 고시를 지정권자로부터 받아냈다. 이 고시를 받아내면 바로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됐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으로 또 결정할 필요 없다. 그냥 실시계획 고시에 따르면 국토교법상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인 그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결정되어 고시선고 간주됩니다. 이때 고시된 내용과 종전에 그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사항 간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되고 간주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죠. 개발 실시계획이라는 셈이다. 틀린 거 1번 아주 중요한 질문이 1번이 아주 중요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꼭 포함해서 만든가? 실시계획.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2번 10% 감소 그러면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틀렸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쪽으로 받을 필요 없다. 경매한 상은 변경이니까. 그리고 3번 4번 5번 중에 하나 읽어보세요. 특히 5번은 고시했다 체크해요. 고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포함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5번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일 때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됐다고? 지구단위계획 포함된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교법에 따라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마지막 줄 줄까 봐요.
도시 군관리 계획이 그 말 대신에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써도 같은 말로 오른편이다 이렇게 써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걸 본다 이렇게 출제되어 돼도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99페이지 수용 상방시되는 사업시행에서 1번 이 도시개발법상 토지등의 수용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그따 줄 것이고 시행자만 발행 이렇게는 오직 시행자만 발행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직 시행자만 발행한다. 토지상환채권 아무도 발행할 수 없고 오직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보면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발행할 수 없다. 틀렸어. 누가 됐든 시행자면 발행할 수 있고 시행자 아니면 절대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다만 이 시행자 중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라면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발행하러서 부도날 것을 감안하여 파산날 것을 감안해서 보증을 받을 때만 발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어떻게든지 합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수가 있는데 토지상환채권은 쫙 머리에서 떠올라야 돼. 중요한 것들 쭉쭉쭉쭉 해서 나와버려야지 하나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한번 머릿속을 정리해볼까. 토지상환채권 하면은 먼저 발행자는 오직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때는 토지수적 원할 때만 발행해서 줄 수 있다.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한다. 발행하는 이유는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해서 주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해 주기 위하여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기 위해서 이걸 발행해 준다. 발행할 때 발행계획서 만들었던 시행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발행 경우는 일반 분양 토지 분양 건축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발행할 때는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이 허용된다. 무기명 증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 채권의 그 경우는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하지 무기명 증권 절대 안 된다 그랬고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된 채권이지만 이전은 허용된다. 이전은 허용된다 중요하고 이전이 되어서 취득자가 새로 생겼다면 취득자는 명의변경을 확실해야 발행자 제3자에 대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생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재하고 채권 증세도 취득자의 생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그랬고요.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딱 나와버려야 돼. 뚜뚜뚜뚜 해서 다음에 또 요약 좀 나면 일목요연에 딱 정리됐으면 뚜뚜뚜뚜뚜 해서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지 생각 안 나면 못 풉니다.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무리 쉽게 나와도 못 풀어.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제 시행자가 도시발 싹 끝나고 나서 토지 상환해 줄 때에 수익약방부로 준다. 오셔요 해서 이렇게 알겠죠. 무슨 방법을 준다고? 수익약방부로. 거기까지 떠올라야 돼. 자 그래서 1번은 그 정도 하고 2번 봅시다. 2번에서 알을 것은 이 수용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이면 그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할 수 있지만 민간 시행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동요권을 확보해야 수용할 수 있죠.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수적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중에는 토지수적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2번 봅시다. 2번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 얘네들은 공공사업 시행자죠. 공공사업 시행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틀렸어. 토지를 수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뭐 소유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 이해돼요? 이건 누구에게만 요구한다고? 민간 시행자가. 그래서 2번 틀렸어. 국지전공인 시행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공사, 정부 출연한 공공기관 토소는 관찰미라고 그러죠. 이 공공사업 생계라 했는데 공공사업 생계자 얘네들 공공 국지전공은 바로 수용시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그랬어.
또 토지 소유 독립법 뭐 토지 면적 3분의 3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사업 승자는 바로 수용을 할 수는 있다.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하려면 바로 토지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해라.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의 2분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누구는 시행자를 지정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조합. 도시발전은 오직 도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해서만 시행자 증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 된다고 했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사업장에서는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누구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요? 자, 이거 머릿속에 항상 세 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2번 틀렸고 3번은 선수금이라고 하는 선수금. 3번은 선수금이 미리선 받을 수 동금을 선수금이라 하죠.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시행자는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 지원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미리 공급받으려고 하는 자, 이용하려는 자, 또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대금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때는 지 마음대로 받아 쓸 수 없고 오직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선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호면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틀렸죠?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돼.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여기 봐봐. 민간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수령해서 받아 쓰려고 할 때는 바로 공사 진척률이 몇 퍼센트 이상 이뤘을 때 바로 선수금을 받아 쓸 수가 있는가? 공사 진척률. 오,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진척률. 깜짝 놀랐어요. 10퍼센트.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네. 그래도 누가 그랬어요? 근데 10퍼센트를 놀랐어요. 아무튼 10퍼센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3번 틀렸고 4번 학교에 떴다 없이 학교. 학교라든가 밑에 다 써봐요. 폐기물 처리설 같은 폐기물 처리설. 그래 이 도시발구역 안에 지금 도시발구역 안에 여기 안에 지금 학교용지 초등학교용지 고등학교용지 이런 만들었다. 학교용지 또 폐기물 처리설 용지 만들었다. 이거 세종시 건설지게 합시다. 그때 한국토지동사 시행자다 공적장 가지고 지금 사업에서 조성된 땅이 나왔다. 그때 이걸 공급할 때는 아무리 싸게 팔고 싶어도 감정가격을 매겨가지고 감정가격이 최저가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감정가격 이하로 더 싸게 팔아도 되는 땅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땅일 때는 싸게 팔아도 합법적이냐? 바로 학교용지로 팔 때, 공공시설 용지인 저 폐기물 처리설 용접할 때, 또 무료로 사회복지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감정가 이하로 매각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4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학교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팔아물소 되는 것은 학교 같은 거 폐기물 처리설 같은 거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 5번 원형지 공급했다 줄까 봐요. 원형지 공급은 몇 가지는 알아주셔야 돼요. 원형지라고 하는 뜻을 알죠?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반대죠? 도시발사업으로 아직 조성되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입니다. 논밭, 야산. 이런 것을 원형이라는데, 원형지는 시행자가 공급해요. 공급할 때 그걸 넘겨받아서 개발한 자는 원형지 개발자라는데,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해 나갈 때, 바로 누구 중에서만 선정해서 팔아먹을 수 있냐? 국지공. 생각나요?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더 나가서 원형지 가지고 학교 동그라미 공장 또는 이런 거 했잖아요. 학교 부지 공용으로 직접 이용을 하고자 한 자 이내에게도 원형지를 공급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원형지와 관련해서 원형지를 시행자가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승인받아서 공급할 때에 여기 도시발구역에 있는 땅을 싹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까요? 면적의 제한을 가할까요? 면적 제한. 얼마냐?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까지만. 이게 중요해요. 얼마까지만요? 3분의 1. 이게 또 올랐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바로 2분의 1 이내에 보면서 원형지로 공급. 틀렸죠? 2분의 1 얼마까지만? 3분의 1. 그리고 이제 원형지를 공급할 때에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따라 시행자가 기반사 같은 그 설치비용을 들여서 공사비에 들었다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하는데 이때 이 원형지를 공급받았던 자 어떻게 보면 싸게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제한을 받고 있어요. 몇 년 이내에 보면서 함부로 매각을 할 수 없어요. 10년. 다만 누구하고 누구는 즉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게 또 올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튼 5번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수정하면 되겠죠. 원형지 공급개발 그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꼭 생각해 주시고 넘어와서 보면 1번. 1번 보면 수용 또는 상망시 있다는 사업시행이다. 옳은가? 1번 봅시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이 수용은 봐보세요. 아까 수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 수용 방식이 정되는 사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예요. 시행자. 누구다고요? 시행자.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수용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 틀렸어.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인 자만 시행자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에 대해서요. 이 도시개발법 이 법이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걸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하느냐? 공치법. 뭔 법?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나 법률을 갖다 준해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2번 도시정비법 틀렸어.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고? 공지법.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2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할 때 특자 앞에 있다. 이 법에 앞에 있다. 특자 앞에 있다.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 그래서 도시정비법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어떠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냐? 이 도시개발법에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 개 두고 있는데 공치법에 하면 공익사업 시행자들 그 살필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취득해 나가리 할 때 이 법에 의한 사업인정 국토교통부장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 맞죠?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 라고 신청해서 국장이 그래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는 공익사업 맞다라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떨어져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공치법은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이 법에 두고 있다.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자들은 그 어떤 이 사업 시행 절차상 도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 절차상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해서 수용권을 부여하느냐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래서 3번 맞나요 틀리나요 맞네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건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쓰면 3번 다시 보겠어. 수용할 때 숫자 앞에다 첫머리 이 법에 써요. 이 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이렇게 써. 이 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이렇게 써네. 이 법에 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이렇게 개발계획 내용.
그래 이 세부 목록은 어디다 포함해서 고시하냐? 개발계획 내용. 개발계획. 그거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어디? 4번 아까 했던 것 또 안 틀렸죠? 3분의 2가 아니라 1.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죠? 분양토지 분양층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냐? 2분의 1. 그래서 틀렸죠. 반복이 되잖아요. 3번 또 보기 오른쪽 보면 토지상환채권 오른 거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풀 수 있을걸. 1번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무슨 식으로만 팔아야 한다. 기명식 증권이지 무기명 증권 절대 안 된다. 3번 이율에 따라 포인트 잡고 이율은 누가 하냐?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야 되죠. 발행자인데 기획재정부 장관 틀렸어요. 4번 누가 발행할 때는 마지막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냐? 민간 시행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니까 당연히 지급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구는 지급보증 받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국지전공. 오 좋아요. 국지전공. 국지전공은 절대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5번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이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3분의 1 틀리죠. 반복되고 있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돼. 자 넘어가시고 4번 원형지 공급개발도 아까 자세한 설명했으니까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것이 뭐냐. 1번 맞아요. 뜻 원형지 뜻이고 2번 원형지 공급 면적 맞고 3분의 1 맞고 4번 3번 원형지 개발자는 지자체는 10년을 보면서 매각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래야 되죠. 누가하고 누가는 즉각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서 국지 국가하고 지방사는 즉시 매각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자들 빼고 10년 이내에 보면서 매각하지 못하고 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 봐두시고 2번은 3번 읽어보시고 그래 틀렸어. 없다 아니 있다. 4번은 이 지정권자께서 원형지 공급개발을 승인할 때는 야 원형지 바다 같은 자가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래? 라고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원형지를 공장 밑에 다 또 써봐요. 학교 공장이라든가 학교 부위로 직접 사용한 자 공장하고 학교 두 가지 학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한 자를 원형지 개발주 승인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요. 근데 이해상 유찰돼 가지고 아무도 안 사간다 그때는 수유계약 방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넘어가시고 6번 봐봐요. 오른쪽에 아까 했던 문제인데 이 도시계획법상 다음 시설의 설치차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시행자가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해도 되는 것이 있다. 싸게 공급해도 되는 땅이 있다. 어떤 부지를 팔 때 그러냐. 학교 부지 임대택 용지 공공청사 부지 그 다음에 4번 그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부지 그 시장통 있잖아요. 그거 부지 5번 무료로 그래야 돼. 유료가 아니라 무료. 자, 그 땅을 사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무료로 운영할 테니까 땅 좀 파세요. 그러면 시행자 알았습니다. 싸게 받아가 되네요. 무료일 때만. 뭐 할 때만요? 무료. 유료는 바로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7번 봅시다. 7번 보시면 도시발법상 조성토지 공급인데 이제 도시발법상 도시발사업을 해서 완성됐어. 완성된 토지가 조성토지인데 틀린 거. 조성토지 공급 틀린 거. 1번 이 공급자인 시행자는 기반시설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자에게 땅을 줬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2번 중요한데 이 공급 파괴될 때 추천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땅이 네 가지가 있다. 어떤 땅으로 분양할 때는 추천법이 허용되는가? 대표로 330평대 이하인 단독 대응지 하나, 공장용지 둘, 공공택지 셋,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2번 있다 맞네요. 330평대 이하인 것은 추천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참을 봐두셔야겠는데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공공용지 대표로 학교,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요. 써봐. 학교, 공공청사. 그래 학교라든가 공공청사 용지를 지자체에게 뭐 국가에게 공급한다. 그때는 수유계약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유계약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4번 수유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그때는 추천 방법에 의한지 경쟁 입찰 틀렸어. 경쟁 입찰이 아니라 추천 방법. 경쟁 입찰이 아니라 추첨 방법.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죠. 폐기물 처리했다 포인트 잡고. 폐기물 처리로 그 용지 쓰겠다. 그러면 싸게 줘도 된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하 그 말 맞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0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106페이지 106페이지 9번 봅시다. 도시발전권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발전권은 관심있게 좀 정리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마지막에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다 체크해요. 1번에 마지막에 도시발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다 체크하고 밑에 다 시도사만 그랬으나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도사.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기본이죠. 이걸 누가 발행하느냐? 시도사만. 그래서 조합이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완전히 기출문제 보면 엉망진창이 1번 지문은 사람을 너무 우습게 봐도 너무 한참 우습게 봤어. 막 뒤집박죽 뒤집박죽 해가요. 지문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도시발전권은 누구만 발행하냐? 시도사만 발행한다. 발행하는 목적은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조달해서 하라지 거기에 있는 소리 다 토지 등업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건축물을 상환한 이것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쓰는 용어예요. 뭐라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이유예요. 이거. 이건 막 엉망이 엉망. 그리고 또 토지상환채권은 조합은 또 발행할 수 없어요. 조합은.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수용방식으로 사업할 때 시행자는 조합은 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지문은 엉망이다. 일단 알아두면 도시발전권은 오직 누구만 발행하냐? 시도사만 발행을 한다. 발행할 때 이 시도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그 채권 몽땅 발행해가지고 돈 일단 끌어서 쓸 때는 좋은데 갚지 못하면 지자체 부도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정도만 발행해서 돈 끌어다 써라 라는 상환 방법 갚는 방법 이렇다 상환 방법 이율 이런 것들은 국가를 책임지는 장관인 행정안전부장한테 승인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2번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어요. 누구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어야 되죠. 3번 아주 중요하죠.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아주 중요한데 원금을 채권자가 상환이 도래했는데 몇 년 동안 찾아내면 소멸시효 완성도 못 찾아냐? 5년. 이자는 2년. 그래. 이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원금 5년. 이자는 2년. 이자 할 때 이는 2년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 틀렸고 4번 상황은 5년부터 10년 보면서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렸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사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거 조례. 시도의 조례. 누가 발행한다고 이거? 시도사가 발행하니까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도의사 발행했다면 도조례로 정하겠죠. 서울특별시장 발행했다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정하겠죠. 여기 광역시장이 발했다면 광역시 조례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시도의 조례를 정한다. 그 다음에 5번 이 채권을 사야할 의무자들이 있습니다.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그따 줄거봐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그따 줄것이고 6명 생각 약자로 건공 토토토 물 이렇게 6명은 건공 토토토 물 그래 6명 모두 다 개발행 허가 받았을 때 이 채권을 사야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6명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이 채권 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누구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그래서 맞은가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11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빠른 속도 한번 체크해 보죠. 11번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마지막에 도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따 줄거 봐요. 도시발채권을 발행할 수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시도사. 그래서 조합은 틀렸죠. 조합은 틀렸고 2번 이 토지상환채권은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3번 도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야 돼.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래 도시개발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상환채권은 오직 김영식 증권으로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4번 시도사가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로서 그거 갚을 때 이렇게 갚겠다라는 상환만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았냐? 행정안전부죠. 맞습니다. 5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왔네. 틀렸죠. 넘어가시고 원금 5년 이자 2년 너무 쉽죠. 자 넘어가셔서 108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제6절을 보도록 하죠.